26. 다운중 커피의 갈색색소의 형성 반응이 아닌 것은? 1. 생콩의 오에서10% 함유된 수크로오스의 카라말리제이션 2. 아미노산 및 환원당 사이의 메일라하드 리액션 3. 단백질, 다당류 혹은 클로로게닉 에이시드류, 트리고넬린 분해물질들이 결합된 고분자 혼합물 4. 커피 생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 반응 정답 4번 커피 생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 반응? 27. 다은 중 열풍형 배전에 의한 급속 배전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직화형 배전에 비하여 배전콩의 비중이 높아진다. 2. 배전콩 세포의 침투성이 좋아진다. 3. 순환 열풍에 의하여 커피콩을 유동화하여 균일하게 배전한다. 4. 동일한 배전도에서 배전시간이 짧을수록 배전콩의 가용성 고용분 함량이 증가된다. 정답 1번. 직화형 배전에 비하여 배전콩의 비중이 높아진다. 28. 다음은 로스팅에 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생두가 열을 계속 흡수하면 조직이 수축하고 색상은 푸른색으로 변한다. 2.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맛과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3. 프렌치 로스팅은 원두가 계피색을 띠며 신맛이 뛰어나다. 4. 일반적으로 맛에 힘을 주는 강한 커피를 원하면 약하게 로스팅을 하고 맛의 미묘한 변화와 감미로운 향미의 조합을 원한다면 강하게 로스팅한다. 정답. 2번.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맛과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29. 다음은 로스팅에 의한 커피콩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1. 갈 변화가 일어난다. 2. 부피가 늘어난다. 3. 밀도가 커진다. 4. 수분 함량의 감소. 정답 3번. 밀도가 커진다. 30. 로스팅 후 향기가 없고 풋내와 누른내가 생성되는 이유는? 1. 저온에서 장시간 볶아 향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저온에서 단시간 볶아 제대로 향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크기와 수분 함량. 밀도 등이 고르지 않은 커피콩을 볶아서이다. 4. 너무 고온에서 단시간 볶았기 때문이다. 정답 1번. 저온에서 장시간 볶아 향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1.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탄산가스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향기 성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준다. 2. 커피의 추출을 방해한다. 3. 커피 추출액에 거품이 생긴다. 4. 커피 저장 중에 탄산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시키는 것이 좋다. 정답 4번. 커피 저장 중에 탄산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시키는 것이 좋다. 32. 다음중 올바른 에이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갓 볶은 커피는 CO2가 많이 나와 맛이 떨어지므로 숙성이 필요하다. 2.커피 생도 상태에서 숙성은 독특한 맛을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커피생두의 숙성기간은 대개 5에서 10년 정도로 잘 숙성된 생두는 맵고, 쓴 냄새가 강하게 날수록 좋다. 4. 커피생두 상태에서의 숙성은 단지 타이피카종만 가능하다. 정답. 3번. 커피생두의 숙성기간은 대개 5에서 10년 정도로 잘 숙성된 생두는 맵고, 쓴 냄새가 강하게 날수록 좋다. 33. 커피생콩의 배전에 따라 다량으로 함유된 유리당류인 자당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배전콩의 갈색색소 비페놀릭 카르보닉 에이시드류 및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2. 배전 과정의 글루코스 프룩토오스의 단당류로 분해되어 배전콩에 함유되어 있다. 3. 배전 과정 중 다시 다당류의 탄수화물로 생합성된다. 4. 배전콩에도 그대로 남아서 스크로스로 함유되어 있다. 정답 1번 배전콩의 갈색색소 비페놀릭 카르보닉 에이시드류 및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34. 배전에 의한 커피콩의 물리적 변화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비중은 감소된다. 2.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용적은 증가된다. 3.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경도는 증가된다. 4.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세포 내 성분은 개상으로 유동화된다. 정답 3번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경도는 증가된다. 35. 로스팅 단계 중 강배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커피의 볶음 정도를 강하게 할수록 커피 원두의 무게는 줄어든다. 2. 카페인 양은 증가한다. 3. 이산화 탄소는 증가하며 옅은 풋 냄새 양은 감소한다. 4. 오일의 양은 일정량이 늘어난 후 줄어든다. 정답 2번 카페인 양은 증가한다. 36. 볶음 커피의 다음 성분들 가운데 마시기 전 커피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성분은 1. 케톤이나 알데하이드 계통의 휘발성 성분 2. 비휘발성 액체 상태의 유기 성분 3. 지방질 같은 비용해성 액체와 수용성 고체 물질 4. 커피 추출 후에도 분쇄 커피의 모양을 유지하는 성분인 불용성 경질부 정답 1번 케톤이나 알데하이드 계통의 휘발성 성분 37 볶음 커피콩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는 생콩에 있던 향기와 주로 중약볶음의 커피에서 만나게 되는 당의 갈변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 강볶음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건열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향기들 가운데 생콩에는 없던 향기는 1. 캐러멜 향. 2. 꽃 향기. 3. 베리 향기. 4. 허브 향기. 정답. 1번. 캐러멜 향. 38. 다음은 다양한 추출방식과 대표적인 추출기구를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우려내기 퍼콜레이터 2. 다림법 이브릭 3. 여과법 핸드드립 4. 가압 추출법 모카포트 정답은 1. 우려내기 퍼콜레이터 39.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조건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갓 볶은 신선한 원두, 2. 커피를 뽑는 사람의 숙련도, 3.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4. 배전도에 알맞은 추출기고. 정답은 3.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40. 추출을 위한 분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선택한 추출 방법에 알맞은 분쇄 입자를 선택해야 한다. 2. 분쇄된 커피의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3. 적합한 분쇄는 양질의 원두, 적절한 배전, 올바른 추출법과 함께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4. 분쇄할 때 커피 분쇄기에 의한 마찰열 발생을 최소화한다. 정답은 2. 분쇄된 커피의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41. 다음 중 원두의 저장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3패의 주원인은 커피의 향기 성분 간의 상호작용과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이다. 2. 커피의 저장 온도가 섭씨 10도 상승할 때마다 향기 성분은 2.3배씩 빨리 감소한다. 3. 분쇄한 커피는 공기와 접촉이 크므로 산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4. 강하게 배전한 원두는 산화가 더 늦게 진행된다. 정답은 4. 강하게 배전한 원두는 산화가 더 늦게 진행된다. 42 페이퍼 드리퍼에 있는 리브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드리퍼의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2 필터와 드리퍼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커피 추출액이 쉽게 흘러내려가도록 한다. 3 접촉명을 높여 물이 빠지는 시간을 길게 하는 역할을 한다. 4 리브가 많을수록 유속이 느려져 보다 진한 커피를 뽑을 수 있다. 정답은 필터와 드리퍼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커피 추출액이 쉽게 흘러내려가도록 한다. 43. 머신을 이용한 에스프레소 추출 시 전혀 추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추출되는 물의 온도가 너무 낮다. 2. 머신의 분사 필터가 막혀 있다. 3. 정수기의 필터가 막혀 있다. 4. 펌프 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 정답은 1. 추출되는 물의 온도가 너무 낮다. 44. 탬핑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1. 필터의 커피를 잘 채우기 위하여 2. 커피 케이크의 고른 밀도 유지를 통해 물이 균일하게 통과되게 하기 위하여 3. 물과의 접촉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4. 두꺼운 크레마를 얻기 위하여 정답은 2. 커피 케이크의 고른 밀도 유지를 통해 물이 균일하게 통과되게 하기 위하여. 45 에스프레소 추출에 40초가 걸렸다. 조정해야 할 사항은 1 원두의 분쇄입자를 굵게 조절한다. 2 사용되는 커피의 양을 늘린다. 3 보일러 압력을 높인다. 4 템핑의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1 원두의 분쇄입자를 굵게 조절한다. 46 에스프레소 추출 시 과소 추출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원두의 분쇄가 매우 곱다 2. 템핑이 기준보다 약하다 3. 추출 압력이 너무 세다 4. 기준량보다 적은 원두를 사용했다 정답은 1. 원두의 분쇄가 매우 곱다 47.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리스트레토 2. 카페라떼 3. 롱고 4. 도피오. 정답은 2. 카페라떼. 48. 펌프의 압력을 조절 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커피 추출 버튼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펌프 압력을 조절한다. 2. 펌프 압력을 먼저 조절 후 추출 버튼을 작동해서 확인한다. 3. 오른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낮아진다. 4. 펌프 모터는 압력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 1번. 커피 추출 버튼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펌프 압력을 조절한다. 49. 에스프레소 추출전 물 흘려보내기 동작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샤워망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동작이다. 2. 머신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동작이다. 3. 과열되어 있을 수 있는 추출수를 제거하기 위한 동작이다. 4. 드립 트레이를 씻어내어 잔 밑부분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다. 정답 4번. 드립 트레이를 씻어내어 잔 밑부분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다. 50.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평가 시 관능적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크레마의 컬러는 붉은색이 감도는 브라운색이 좋다. 2. 크레마는 지속력과 복원력이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한다. 3. 신맛 쓴맛 그리고 짠맛이 균형 잡힌 에스프레소를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4. 에스프레소의 바디감이 높을수록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정답 3번. 신맛, 쓴맛 그리고 짠맛이 균형 잡힌 에스프레소를 훌륭하다고 평가한다.